지금서부터 제가 100일, 2차에 100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좋은 차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음사이중고차 연주자입니다. 아, 이게 참 항상 요즘에 이제 차를 레벨을 좀 업을했죠. 그러다 보니까 차 상태가 너무도 좋고요. 보시고 다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제가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 영상 후반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좋은 차 구경하러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고요? 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수원요. 수원에서 한 10분 거리니까 그걸로 오시면 되시고요. 이 차 어떤 게 좋은지 제가 제언용으로 살짝 띄워드릴게요. 제가 설명도 좀 드릴게요. 벤츠 E클라스 W1 이거 제언용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연식이 2016년식, 최초 등록일도 2016년, 휘발유 베스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생각으로 짧다? 예, 준수하죠. 10만 정도 탄 차량이고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으로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당연히 돼요. 내비게 전동 트럭, 후방 경보, 크루즈 컨트롤, 이거 다 일반으로, 스마트가 아니라 일반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엔진이나 이런 게 쪽에서 굉장히 장점을 두죠.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V8기통 트윈터보 5,462cc고요. 무려 557마력, 73토크, 제로 3.7초. 풀타임 4륜 안드로이드 내비까지 설치가 돼 있고, 타이어 모두 새 거고 휠 기스 정말 최고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는 게 다 똑같죠. 겉가속 함께 저희 1942 중고차는 항상 겉가속 위에 스크래치가 있는 점도 차 상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면 이거 딱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어디 있냐고요? 수원역. 수원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차라는 게 다 똑같죠. 지금부터 겉가속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정면에 보면 봤는데요. 와, 차 상태가, 오, 진짜 예술이죠. 자, 본넷 상태 보시는 것처럼 뭐, 스크래치 있거나 뭐, 차 상태, 휠도 보시면 아까 타이어 상태 보시는 그대로, 휠 상태 보시면 특 A급입니다. 자, 측면 쪽도 이렇게 보시면, 와, 보이시죠? 뭐, 전기사나 이런 거, 차값이 워낙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측면 쪽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쪽도 보시면, 예, 네, 정말 차 이뻐요. 타이어 휠 상태도 그렇고요. 네, 차 상태가 너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측면 쪽도 마찬가지고. 아.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도, 네, 측면 쪽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쪽도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자, 트렁크. 야, 이게 엔진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자, 측면 쪽도 이렇게 보시면, AMG 라인 보이시고요. 자, 트렁크. 자, 보시면, 예. 네. 까지거나 이런 거. 약간의 요거는 이제, 바깥 끼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열선 뭐, 문제 전혀 없고요. 자, 천장 상태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와, 끝내줍니다. 네, 보시면 이제 트렁크 상태. 와, 되게 넓죠? 뭐, 짐 짓고 다니시거나 이런 거 정말 잘 돼 있고요. 자, 보시면 타이어 휠 상태도, 아, 네, 보이시는 것처럼, 와, 관리 상태. 자, 보시고, 보이시는 것처럼, 차, 너무 넓고, 전동 트렁크. 자, 이거, 틈틈이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네. 살짝 이렇게 먼지가 조금 있다는 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전동 트렁크.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동 트렁크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보이시면, 네. 시야각이, 와, 진짜 예술이에요. 정말, 아, 끝내주게. 자, 이쁩니다. 자, 키로스, 보이시죠? 10만 4천 4천 이렇게 보이시고요. 전반적으로, 와, 진짜 이게, 이 그립감이, 야, 딱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잡히는 거. 진짜. 그리고 이제, 벤츠의 특성, 여기 보시면,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변하지 않는 오래된, 뭐 이런 거겠죠? 자, 보이시면, 키 이렇게 두 개, 이거 비쌉니다. 네. 그리고 꽂는 거 아니에요. 요 키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저기 스마트 키로 다, 버튼 시동으로 다 되어 있고요. 자, 보이시면, 네. 요렇게. 암마, 요렇게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 요렇게. 요렇게 깔끔하게. 네.
잘 나와요. 센서까지 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상태는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버튼, 조종, 버튼 뭐 예, 없는 거 없이 잘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저 보이시죠? 뒤쪽도 이렇게 썬루프가 개방과 이렇게 깔끔하게 뒤에 보이시죠? 뒤도 이렇게 네, 썬루프 개방감 정말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차상태 이야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도 네, 그리고 카지스트 상태도 이렇게 너무나 이쁘게 아 차상태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 이 벤츠,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벤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벤치마크. 자, 그리고 열선 시트, 보이시죠? 열선. 자, 뒤쪽까지. 자, 제일 중요한 가죽. 야,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거의, 뭐, 사용 안 했을 정도로 거의 꾸게 돼 있어요. 아, 사용 안 했다는 증거죠. 거의 가만히 있었다는 거, 그 보여드리고, 아,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자,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측면적, 조수석적, 보시면 메모리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카지스트 상태, 야 보시면 카지스트 상태가 조금의 약간의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있습니다. 아주 약간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그리고 수납 공간 보시는 것처럼 1단, 2단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시고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깔끔하게 보고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각이겠죠. 항상 보시는 시야각도 굉장히 좋게끔 보조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인데요. 아, 이렇게, 뭐, 관리 상태는 보이시는 그대로 관리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카지스트 상태를 보셔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예, 네,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카지스트 상태도, 자, 보시면, 수납 공간.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시고, 이렇게 커플도 이렇게 아주 거의 사용하는 적은 없어요. 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천장에. 자, 라이트, 모두.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천장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썬루프 커버 공간이라 자,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천장 상태 아, 이렇게 하이패스 얼굴 보이시죠? 하이패스 얼굴,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는 거 보이시고요. 예, 선바이저 역시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천장 상태 이렇게 보이신 것처럼 이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앉는 상태 와. 틈이 없어요. 틈이. 야, 보시면 안쪽까지도 보시면 엔진 상태 정말 조용하죠. 가까이 제가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 대드리는데 자 보시면 좀 진짜 깨끗하다는 게 보여드리고요. 예. 여기는 제가 청소는 못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평상시 그대로 예, 워낙에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하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엔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관리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차 좋은 차 이게 큰 차 좋죠. 어디 달릴 때 뭐 요만한 차 이렇게 뿅 가는 차 타고 싶죠. 비싸서 그렇죠. 근데 저희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건 저희가 시세 대비 딱 보시면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비교해 보시고 아 요 정도 차량이면 요 정도 시세 저희가 뭐 확 싸게는 아니래도 시세 대비 딱 저렴하게 이게 최저가로 좀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건 차 상태겠죠. 거기서 보시면 타이어 돈 들어갈 거 없죠. 휠 상태 휠기스 없죠. 외그 돌빵 전혀 없죠. 관리 상태 너무나 좋죠. 그리고 보시면 차 상태가 엔진 상태 이렇게 보시면 밸런스 뭐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관리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 저희 이제 중고차는 성능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차 가져가서 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매하기 전에 모든 점검 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차 상태 굉장히 A급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요. 저희 1944 중고차 믿고 사셔도 되시고 딱 보시고 야 이 정도 차면 좀 저렴하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디 있다? 차, 여기 전화 주시면 저는 항상 수원, 수원역에서 한 10분 거리 되게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되시고 뭐 전화나 문자 카톡 이거 얼마예요? 차 상태? 자 문자는 부자 하나 주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전화나 문자 카톡 아무거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1944 중고차 영상 그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자, 이 차 사실 때 지금 가지고 계신 차 파셔야 되잖아요. 어디다 파셔야 돼요?
예, 뭐 저한테 다른 데 다 알아보시고 맨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러시면 딴 데서 뭐 이만큼 준다더라. 그럼 제가 이만큼 조금 더, 조금이라도 좀 더 고가로 매입을 하니까 부담 없이 뭐 차, 전화나 문자, 문자로 뭐 사진하고 정보만 주시면 제가 견적 따로 넣어드리니까요. 다른 데 다 알아보시고 맨 마지막에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원 정보도 싹, 가격도 싹. 그러니까 아,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942 중고차 김광주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